평상시에 형 패션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한번 해볼래? 형 어떠니? 패션이. 그럼 형 뭐 있어요 지금? 많이 배웠죠. 아 형한테. 어렸어. 아, 또 레디 있죠 저쪽에서 또. 알고 보면 패션 전문가에게도 인정받는 하하님의 남다른 패션 센스. 평소 꾸민 듯 안 꾸민 듯 내추럴한 패션을 추구하는 하하님. 패션의 또 완성 이라고 생각해요.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. 그럼 하하님이 요즘 가장 애정하는 패션 아이템이 있다는데요. 자, 뭡니까? 아니요, 뭐예요? 뭐야? 핫한 이분들에게 힌트가 있습니다. 자, 혹시 정준하 씨 눈치챘나요? 바로 편한 신발의 대명사, 시사의 캐주얼 샌들. 오늘 신고 신고. 자, 오늘도 신고 왔습니다. 아, 맞아, 이거 맨날 신고 다니시더라고요. 헤어나올 수 없는 편안한 착화감은 물론 뭐까지 동시에 취할 수 있는 이 신발은요. 퓨즈 액세서리인 비츠를 이용해서요. 자신만의 개성을 뽐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와우. 하하님 역시 비츠 꾸미기에 진심이라고 합니다. 와. 아, 진짜요? 네. 오. 제작진과 인터뷰 당시에도 이 신발을 신고 있던 하하님. 많구나. 여러 개 있거든요. 흑인 래퍼들의 얼굴 빛으로 자신만의 멋을 뽐내고 있었습니다. 이대로 끝내기는 아쉬우니 하하님의 또 다른 스타일 꿀팁 대방출. 하하님도 명품 브랜드를 이용해 멋을 더한다는데요. 얘가? 네가 무슨 명품을 해? 편한 게 최고라는 하하님은 중저가 브랜드의 캐주얼 룩에 적게는 40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명품 액세서리들을 믹스 매치. 적절히 얼마나 잘 섞느냐가 저는 그게 센스라고 생각해요. 아, 이거죠, 이거죠. 예. 연예계 멋쟁이. 와우. 인정입니다. 하하님의 내 인생의 우선순위 6위는 멋이에요. 머리 왜 그러신 거예요? 6위는 멋입니다. 묻지다 묻죠. 아, 앞에 다려야면을 너무 센 사람들을, 네, 센 사람들을 많이 배치시키셔서. 아니 앞에 뭐 GDC라도 워낙 또 친분관계가 지디 형이라고 부릅니다. 패션계에서는 형이니까. 와. 저희가 예전에 이제 저희 같은 프로그램 했을 때 바로 한번, 원래 패션 피플들은 한번 훑어요. 어허. 근데 지디가 나한테 걸어오는 거죠. 네. 어떻게 걸어요? 아, 그렇게 걸어요, 지디가? 진짜 이렇게 걸렸어요? 코감기 걸렸어요? 네. 아니? 손이 아픈 건가? 형, 형 지금 이거 되게 멋있어요. 형, 형 지금 이거 되게 멋있어요. 진짜? 딱 가는데, 어? 너한테? 알아보는 거야. 그러니까 알아보는 사람 알아. GD는? GD는 알아. 알아보는 거야. GD는 알아. GD는 알아. 와서 형한테 뭐라 그랬다고? 형 지금 되게 멋있어요. 그래? 근데 난 솔직히 몰랐어, 그때도. 나 멋있어? 아, 근데 약간 물어본 거 아니야? 뭐야, 왜요? 이렇게 딱 가갖고 형 지금 저 되게 멋있어요? 물어본 거 아니냐고. 그거 잘못, 자기가 멋있다고. 잘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? 얘기 안 해주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야? 대답을 안 하니까 대답하는 거 아니야? 착각하는 거야. 패션 쪽에 있으신 분들은 알아본다. 아니.